에어컨은 정말 더우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꼭 필요한 작업, 시원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서 에어컨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막 미친 듯이 더워요.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더운 날씨에 보통 에어컨이 고장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전보다 확실히 덜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바빠가지고 여름 한복판에 에어컨 플러싱을 해요.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에어컨 플러싱. 지금 이 작업은 저압으로 액상에 가스를 밀어서 고압으로 흡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냉매 오일을 걸러주고 가스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해요. 가스는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고 가스가 닳거나 하진 않아요. 가스가 부족해졌다면 새는 거고 보통 오일은 이 안에서 뜨겁고 차갑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빼내고 신유를 넣어주면서 에어컨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컴프레셔에서 소음이 나는 차량을 플러싱하고 소음이 없어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246 영상에서는 확실히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소리 안 나고 있거든요. 이게 에어컨 소리도 나나 봐. 조용해져. 소리가 아주 심한 차들 같은 경우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컴프레셔 자체가 고장난 거는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일이 안 좋아서 소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교환하고 나서 소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플러싱을 해보고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 그냥 타면 되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그때는 컴프레셔 바꿔야죠. 일단은 먼저 에어컨 컴프레셔 내부에 있는 오일을 먼저 교환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신유가 들어가서 에어컨 장치의 높은 열과 그러니까 높은 압력, 고압 컴프레셔에 들어가니까 그걸 견디면서 있었던 오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변질이 되고 안 좋아져요. 가스랑 같이 섞이면서 플러싱하면서 폐오일이 빠졌고 가스도 다시 넣고 신유도 빵빵하게 넣었으니까 완전 부드러운데 조용해졌어. 플러싱이 치료를 하진 않아. 어떤 뭐 컴프레셔가 고장이 난 거를 치료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건데 예방은 할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컨디션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그 에어컨도 더 시원해져. 컴프레셔 소리 안 나잖아 지금. 좋아. 차도 부드러워졌어. 에어컨 켜고 컴프레셔 꽉 굳었지. 컴프레셔 플러싱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에어컨 가스를 교환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에어컨 가스 교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스 교환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빼내고 이제 액상가스로 밀어내면서 이 컴프레셔 내부에 있는 오일을 교환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에어컨 라인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일이 있어요. 보통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에만 오일이 있지만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라인 전체에 가스랑 같이 오일이 조금씩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이 열에 의해서 아주 뜨거워졌다가 아주 차가워졌다가 막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일의 수명이 좀 짧아요. 결국 그 오일은 뭐냐면 컴프레셔를 윤활하는 데 사용하는 오일인데 그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플러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으로 밀어내면서 이 안에 가스와 오일을 다시 빨아들여서 가스 분리하고 오일 걸러내고 그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냉동 오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새로 가스를 충전하면서 신유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플러싱이고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구독은 했나? 여름에 꼭 필요한 작업 시원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서 내 차를 부탁해 전지점에서 9월 말일까지 에어컨 플러싱 작업을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해요. 에어컨은 정말 더우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점검이니까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플러싱 작업을 해서 에어컨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오일을 빼내고 신유를 넣어주는 작업 그리고 다시 이 차에 맞는 정량의 가스를 집어넣는 작업 그리고 에어컨 성능 향상제 총 15만원에 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플러싱과 에어컨 가스 정량 충전 성능 복원제 적어도 출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해마다 한 번씩 해주면 에어컨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요. 야호. 요 에어컨 성능 복원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확인해도 누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약품을 넣어드려 봤고 다음에 재방문하셨을 때 여쭤보면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성능 향상과 누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사는 차들은 누기가 막혀지지 않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 누기가 될 법한 차들이 누기를 안 되게 막아줄 수도 있고, 실링에서 조금씩 누기가 되는 차들은 막기도 해요. 플러싱만 해도 에어컨의 성능이 향상이 돼요. 오일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 보건제를 넣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행사할 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플러싱하는 요 작업은 신형 냉매, 그러니까 YF1234YF 같은 경우는 제외예요. 그 가스값이 너무 비싸서 플러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하고, 제외되는 차종은 그 벤, 스타크래프트 벤이나 뭐 쉐비 벤 같은 차량들은 가스가 2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약간 단가가 안 나와서 안 되고, 승용이나 뭐 SUV들 모든 차들은 다 플러싱 같은 가격에 저희가 적용할 테니까 많이들 해주세요. 여름 되기 전에 컴프레셔 관리해야죠. 컴프레셔에 오일을 교환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여름에 해마다 저렴하게 하니까 많이들 해주세요.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후에 봅시다. 플러싱 다 끝났고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야지. 에어컨 가스 충전 후에 냉매 강화제를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 냉매 강화제가 한 120g 가까이 되거든요. 무게가, 가스 양이. 그래서 가스랑 이 안에 형광물질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매 누출 탐지도 가능하고 에어컨의 성능도 강화시키고, 내부에 있는 각종 연결 체결 부위들, 고무 실링들의 고무의 탄성을 되찾아줘 가지고 약간씩 새는 누기 현상도 잡아줄 수 있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만병통치약 같은데,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보약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왔네. 오, 좋아. 9월 30일까지니까 플러싱 성능이야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프지. 여름에 꼭 필요한 작업. 확실히 에어컨 성능이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행사할 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